shit! Gotcha. 우와! 저렇게 힘이 세면 무슨 느낌일까? 나도 저렇게 엄청 세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려면 유전자 변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으아! 또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지켜보고 있자니 또 안심한 소리만 하고 있더군. 대체 언제부터 있던 거야? 맨델도 혹시 마녀처럼 초능력자? 나는 존재만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유전자를 변형할 필요가 없... 유전자 변형? 그게 뭔데요? 말을 하면 좀 끝까지 들으란 말이다. 휴, 그래. 부족한 너의 지식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기 위해 내가 친히 설명해주마. 마녀는 뇌 활동을 강화하는 유전자 변형 실험을 받은 실험체들이 실험실을 탈출하면서 발생하는 사건을 그린 영화다. 유전자에 대해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염색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염색체요? 염색약은 아는데. 염색체란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 모양의 유전 물질을 말한다. 염색 분체 안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X자 형태를 띠지. 이 염색체를 확대해보면 엉켜있는 실타래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걸 염색사라고 한다. 그리고 이 염색사를 더 확대하면 뉴클레오솜이 보이는데 이것은 DNA의 응축을 돕는 히스톤 단백질 8분자와 DNA가 합쳐져 만들어진 결합체를 뜻한다. 집중! 어떻게 하면 시작하자마자 좋을 수가 있지? 마지막으로 DNA는 핵산의 일종인데 이를 확대해보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있고 이중 일부 영역을 유전자라고 한다. 유전자는 형질 발현을 위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염기서열 일부를 말하지. 그리고 이런 유전자에 다른 생물체에 유용한 유전자를 결합시켜 새로운 형질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유전자 변형이다. 마녀의 주인공이 이 유전자 변형 실험을 당한 거지. 으아, 헷갈려요. 폴리뉴 클레오파트라? 폴리뉴 클레오타이드겠지, 이 녀석아. 폴리뉴 클레오타이드는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사슬 형태의 중합체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 뉴클레오타이드란 DNA, RNA와 같은 핵산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로 인산, 당, 염기가 각각 1:1:1의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이다. 표정을 보니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군. 어려운 게 많으니까 어지럽고 배고파요. 도대체가 머릿속에 먹을 것밖에 없지. 좋아, 오늘도 문제를 맞히면 맛있는 걸 주마. 부자연인가 뭔가 걔 아직도 행방을 유연할까? 예.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와! 저 둘은 쌍둥이인가 봐요. 아니면 저 사람들도 유전자 변형을 한 건가? 만약 그렇다면 저 여자들도 정상 범주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네요. 시력이 비정상적으로 좋거나 이상한 능력을 쓰거나. 글쎄, 그럴 수도 있겠군. 참고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DNA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만 이란성 쌍둥이는 50%밖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DNA는 무엇이고 RNA와의 차이점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다. 우선 DNA란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다. 그리고 RNA는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이지. 둘 다 핵산이지만 염기서열과 당의 구조가 다르고 분자 구조 또한 DNA는 이중나선 구조, RNA는 단일 가닥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A, T, G. 저건 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게임 이름 같다. A는 아데닌, T는 티민,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그리고 U는 우라실을 의미한다. 외워야 하는 게 한가득이네요. 원래 학문은 암기부터 시작하는 법이다. 와, 오졌다. 저 여자분도 마찬가지로 유전자를 변형한 실험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보고 더 빠른 거겠죠? 제가 본 여자분들 중에 가장 멋진 것 같아요. 흥! 하찮은 인간이 멋져봤자지. 그나저나 너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알고 있나? 그냥 생김새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오이구, 단순하긴! 성별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인간은 전체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22쌍은 상염색체, 한 쌍은 성염색체인데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지. 그리고 이 성염색체로 인해 성별이 결정된다.
여자는 XX, 남자는 XY. 그럼 남자인 저는 XY겠네요. 어라? 근데 맨데르는 뭐지? 이 몸은 그런 구분 따위 필요 없는 자웅동체다. 그리고 이 염색체 23쌍은 모두 상동염색체인데, 상동염색체는 체세포 속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고 쌍으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말한다. 오, 알 것 같아요. X자 모양이네. 이렇게 염색체의 모양, 크기, 수 등 관찰로 구분 가능한 염색체의 특성을 핵형이라 한다. 그리고 하나의 세포 안에 존재하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를 핵상이라고 하는데, 인간처럼 상동염색체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N으로 핵상을 표시하고,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N으로 핵상을 표시한다. 맨데르는 그럼 EN이에요, N이에요? 3N인가?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문제나 풀어보도록! 오늘도 무식한 너를 위해 문제를 함께 풀어줄 친구들을 불러왔다. 와, 신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것이다. 성심성의껏 풀어보도록. 저는 왜 안 줘요? 내 말은 다 무시하고 인성 진짜 실화냐? 아니, 귀성인가? 지금 이거 보면서 졸고 있던 너희들도 나는 귀신이라서 너희들이 댓글 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낸 문제를 맞힌 똑똑이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나눠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꼭 남겨줘. 선물 받을 사람은 다음 시간에 공개되니까 다음 시간에 또 보자.